신상품 테스트 중이었어. 신상품? 댄싱티라고 음악에 반응해서 이 부분이 진동하거든? 댄싱티? 그러니까 본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무드 잡을 때 여자의 몸을 슬슬 달궈주는 거지. 저는 오케이인데 백 사장님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. 그럴까요? 팬츠는 벗고 입어야지. 그 위에 입으면 어떡해. 안 입었어. 어머 어머 이 여자 좀 봐. 고추장스러워서. 요즘 너무 과감하다. 어? 응? 느낌 안 오는데?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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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교수회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. 어디? 하유 경기. 오늘 하유 결승전이잖아.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시 또 까먹은 거야? 아니야, 나 지금 막 나가려는 길이야. 끊어, 이따 연락할게. 언니 어디 가? 아니. 아저씨, 나 빨리 가야 되는데. 오대빵으로 졌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. 지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. 엄마가 와서 좋다잖아요. I like it. 음악. 난 모카치노, 당신은? 오, 여기 카페가 아닌가 보네. 어, 장난감이다. 와, 어른들 장난감. 빼기 콘도 빼겠나? 저것도 뭐야? 저기도 가보자. 멋지? 누가 그러는데
이런 섹스샵이 월 5천 이상 수익을 낸대. 나도 이런 거 해볼까? 나 장난감 만들었잖아. 이런 것들도 다 장난감이지 뭐.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. 어서 오세요. 아가씨, 칙칙이 줘봐, 칙칙이. 칙칙이 여기 뿌리는 거 있잖아. 칙칙이 줘봐 빨리. 혹시 마취제 말씀하시는 거면? 그치, 칙칙이. 그거 효과 별로 없대. 칙칙이가 효과가 없긴 왜 없어. 그냥 없으면 없다 그럴 것이지. 아, 나 진짜 여기 변했네. 아, 와인에 취해서 그런가? 여기 살짝 흥분된다. 그치 자기야? 난 좀 느낌 오는데. 나가자, 신고해야겠다.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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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런 거 파는 곳이었군요. 이거 계산하러 왔어요. 그냥 기념으로 가지세요. 그리고 수갑은 작아서 반품 시켰어요. 작지 않던데. 걔가 손목이 굵어서 그렇지 전 잘 맞던데. 걔가 하도 작다길래. 어휴. 그냥 가셔도 돼요. 아이, 그래도 뭐라도 제가 사야죠. 괜찮아요. 그냥 가세요. 어? 비가 또 오네. 잠깐만요. 제복을 안 입어서 못 알아봤어요. 어쩔 때 아는 사람도 잘 몰라요. 제복을 입으면 표경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경찰이라는 직업만 남는 느낌이 들어요. 직업이 나의 존재를 대변해주는 느낌이랄까? 직업이 나의 존재를 대변해준다? 아, 제 이름은 표경수예요. 저는...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. 근데 저 포경수 술 안 했어요. 자포예요. 자포요? 자연포경이요. 아, 죄송합니다. 초면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버렸습니다. 뭐 어쨌든 제복 입은 모습이 더 잘 어울려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이야, 굉장하네요. 근데 사랑하면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나요? 사랑하면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아? I wonder today to the hill. 제가 주제넘는 소리를 했네요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죄송합니다. 야식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좋아해요. 기업 박람회에 참가가 되겠어. 망신만 당하지. 참가 안 되면 난 그 앞에서 천막 치고 시위할 거야. 형부한테나 커밍아웃해. 언제까지 숨길 건데. 해야지. 진짜 할 거야. 타이밍 맞을 때. 기어코 신고를 했구만. 넌 가만히 있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안녕하십니까? 언니! 가만히 있어. 내가 까사 아모르 대표입니다. 가시죠. 왜?
뭐? 이번 건 어땠어요, 보? 삽입 씨 질 안쪽 벽이 자극을 받아서 쾌감이 배가 됐어. 오르가즘 느꼈어. 오셨어요? 손님 맞네. 못 살아 못 살아. 콘돔 라면에 기가 막히다. 엄마. 너 여기 웬일이야? 엄마는 여기 왜 왔어? 가게 왜 와? 물건 사러 왔지? 지집에 소문 듣고 왔구나? 나는 이제 지서방 들어왔다고 못 나가게 꽉 잡으려고 용을 쓰는구만. 그런 거 아니야. 이 가게 물건 봤어? 죽이지. 사장이 섹스 박사인가 봐.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되니? 엄마, 그냥 가주면 안 될까? 나 좀 곤란한데. 네가 뭔데 날 가라말아요. 나 여기 동업자 겸 사장이야. 아이야, 사장님은 저... 너 진짜 대단하다. 근데 네가 뭐가 곤란해? 아니, 딸이 엄마한테 이 오리진동기를 어떻게 설명해? 설명 안 해도 돼. 옛날에 네 아빠랑 다 써봤어. 안 돼. 이미지 뭐야? 싫어. 이미 써본 걸 어떻게 그럼? 오늘 무슨 날이야? 어떡해?